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에 데려다준다는 말처럼 좋은 신발, 발이 편한 신발을 만난다는 건 행운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때 신었던 낡은 구두가 화제가 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아지오. 구두 한 켤레가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값진 일터가 되고 나아가 성공과 행복의 동반자가 되는 것. 친구처럼 편안한 수제와 아지오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구두로 꿈을 꾸는 사람들, 아지오입니다. 이곳은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 아지오라는 브랜드로 소비자와 만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체 청각장애인 직원과 시각장애인 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수제와 구두를 만들어서 온 국민의 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석영 대표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우리 구두를 만드시는 분들은 청각장애인들인데 아주 절묘한 조화로 또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구두 만드는 풍경의 한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아지오는 어떤 네. 회사인가요? 아지오는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초기에 청각장애인들의 솜씨와 능력은 있으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분들이 30년 전에는 많은 구두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해왔다는 그런 우리가 사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일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저희가 수제화로 또 맞춤화로 우리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럼 수제 구두 제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청각장애인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발들이 정해진 치수에다 발을 맞춰 신다 보니까 발들이 전부 많이 그 변형이 일어나 있더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조화를 청각장애인들의 우수한 솜씨에 또 국민들의 발 건강을 같이 테마로 해서 손으로 사용해서 만든다면 훨씬 더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들의 발도 건강해지실 거고 그래서 이거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아지오의 구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이 청각장애인 직원들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데요. 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 포장까지 거치고 나면 발이 편안한 구두, 아지오 구두가 완성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복지관장을 하면서 청각장애인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 구두 만들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전부 그때는 직접 생산이 아니고 다 해외로 다 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실직을 다 한 상태에 있었고, 와플을 호떡 이런 걸 굽는다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규칙적으로 일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못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이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야 되겠구나 하다가 30년 전에 봐왔던 구두 만드는 공장을 다시 우리가 만들면 가장 좋은 일자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럼 현재 아지오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이세요? 장애인 근로자는 저도 근로자에 속하니까 청각장애 사원이 9분이 되시고 지체장애 가지신 분 한 분, 시각장애 한 사람, 그래서 저까지 장애인 사원은 직원 18명 중에서 11명이 장애 사원이 됩니다. 그럼 그 근로자분들이 네. 각각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철저하게 분업화 시스템을 채택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정에든 장애 사원들이 다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맡은 분야가 차례가 오면은 해서 다음 차례로 넘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전 공정에 걸쳐서 청각장애 사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수제화를 맞추기 위해 직접 아지오를 찾은 손님들. 어떤 구두를 찾고 계실까요? 돈을 받고 신발을 내가 이제 신발 받아가지고 신은 대개가 이제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크롬 들어가고 골든 좀 더 높은 거 같아요. 이거 한번 신어보세요.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이게 꽉 끼면은 발꼬락 기형대에 전부 다. 먼저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른 후에 맞춤 작업에 들어갑니다. 평상시 구두 몇 미리 신으세요, 운동화나? 65요. 65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실직지 작업하는 거예요. 그 실직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손님의 그 발 특성, 그게 중요하고요. 뭐 또 손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그럼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세요? 보는 거는 이제 발, 볼, 등, 기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하고 느낌은 어떠세요? 처음에 60이 맞네요. 네. 아주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네, 처음 방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 방문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발을 되게 오래 신으셨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아, 신발을 저렇게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게 있구나 해서 한번 저희도 해보려고 신어보려고 왔어요. 아까 되게 많이 고르시던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일단 신발이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그 맞춤 구두는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기성품만 신어봤었는데 제 사이즈도 오히려 기존에 딱 맞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큰 거였더라고요. 발 딱 맞춰서 신어보니까 사이즈도 기존보다 살짝 작아져서 핏도 잘 나와서 좋은 것 같고요. 발도 되게 편해서 뭐 기성 구두 말고 맞춤 구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갈까 싶어요. 그 수제 구두를 이제 아지오에서 처음 맞춰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수제 구두를 왜 아지오에서 처음
구로 맞춰야겠다는 그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기성 구두에서 이제 수제 구두가 막연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아지오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지오가 또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에 뭐 약간이나마 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뿌듯함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굳이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신발 고르시면서 착용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 착용감이 어떠셨어요? 사실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신발들이 특정 부위만 딱 닿는다는 느낌이라고 본다면 이거 맞춤 구두여서 그런지 몰라도 볼 넓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그다음에 소위 오목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구두가 전체적으로 다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말 그대로 발에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 아지오의 주요 고객층은 어떤 분들인가요? 아지오 고객층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고객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구두를 신으셔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신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섬에 사시는 분도 신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신고 또한 유명한 셀럽들도 신고 남녀를 불문하고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 아지오 구두가 그 주목받기 시작한 때가 한 2017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낡은 구두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그렇죠.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목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지오가 없었으니까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죠. 가장 먼저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주문을 먼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실체는 없어지고 이름만 남아있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문에 응하지 못해서 되게 속상했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후 일주일 지나서 어느 네티즌이 2016년 5.18 묘역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사진으로 올렸는데 그 구두가 아지오였다 해갖고 또 나라가 들썩일 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었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부각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저를 많이 울게 했던 그때의 순간들이었었죠.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조화일까? 이때까지만 우리가 버텼으면은 우리도 문템이 되고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컸었죠 뭐. 그 아지오를 이제 시즌2로 다시 이제 열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두 번째 열 때는 많이 망설였었어요. 꽤 오랜 시간. 막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 때도 저희는 그때 시작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시작은 또 할 수 있는데 또 계속 가다가 또 넘어지면은 또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컸거든요. 굉장히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유시민 작가님과 같이 논의한 결과 그래도 이 브랜드를 잘 살리면 청각장애인들의 좋은 일터로 만들어 준 것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떨리고 조심스럽고 또 더불어서 큰 짐을 짊어졌다라는 중압감. 그 어간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설렘보다도 더 컸었던 게 사실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그 청와대에 직접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신발을 이제 제작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때 당시에 어떠셨어요? 그때 딱 초청을 받았을 때 느낌이.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번 뵀는데 이제 후보 시절에 8대 한번 이제 그때는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신발을 신으셨을 때 뵙고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저희 신발을 사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 당신 이름 우리 구두의 닉네임이 문재인 구두라는 닉네임이 있어서 좋아하셨고 김 여사님께서도 아주 독특하게 신발을 맞춰 신으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가장 저로서의 감회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의 신발이 고객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고로 품질이나 또 내지는 디자인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는 신발이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컸고 우리 청각장애인들도 그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잘 되었을 때 비로소 청각장애인도 빛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빛나고 아마 이제 그렇게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봐요. 아지오의 작업장은 대부분 청각장애인이라 큰 말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어느 곳보다 뜨겁고 치열한데요. 신발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인 사람들인 만큼 더 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한 애정과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지오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지금 어떤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그 일 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외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세요? 대표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지오와 네. 함께 해오면서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언제가 있었습니까? 역시 그 가장 보람있었던 고객들의 웃음, 고객들의 그 만족도죠. 뭐 해외에서 벼르고 계시다가 주말에 오셔서 여기서 신발을 굳이 맞춰 신고 즐겁게 가는 모습 그리고 또 연세 많은 어르신께서 굉장히 먼 길을 오셔갖고 의미 있는 구두니까 꼭 내가 신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또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 이렇게 젊은 쌍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그 구두를 여자가 남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안 사주는데 요즘은 서슴없이 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좋은 문화도 우리가 같이 끌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아지오 구두만의 장점을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두를 5년 정도 신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하겠죠. 그리고 또
맞춰 신는 신발 또 수제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발과 친해지는 시간이 빨라지겠고 또 그리고 발 건강에도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는 좋은 신발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우리 신발을 신는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큰 하나의 속뜻이 있어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그 정성 그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드는 저희도 그렇고 신는 고객들도 모두 다 행복한 신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아지오를 이제 앞으로 이용하실 고객과 네. 지금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두가 누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편한지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모두를 전환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몸의 약을 또 운동을 여러 가지 처방을 많이 받는데 세상에 발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는 되게 인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어떤 그 얼른 그렇게 확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이 우리 신체에서 가장 밑에 부분에 있으면서 변형을 잘 일으키고 가장 무게중심을 다 바치고 살다 보니까 신발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이 아지오를 선택할 때 그걸 몰랐었어요. 소비자들이 와서 발을 재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 이 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께서 발이 건강해야 몸과 마음이 편하고 몸과 마음이 편했을 때 정서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지오가 이 부분을 지금도 책임지려고 나서고 있듯이 앞으로도 줄곧 좋은 재료로 좀 더 소비자들하고 가까워져 볼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로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과 다 같이 고르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타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0년 새해 아지오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정한 그 부분을 타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시작할 때 국민들한테 돈을 구웠어요. 펀드 아지오 펀드를 해갖고 이 빚을 좀 갚아버리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두의 종류가 100개 정도를 좀 디자인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그 다양하게 계절별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하나 마련하는 일이고 뭐 올해도 언제든 간에 많이 벌어서 많이 월급 드리고 또 많은 우리 사원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뭐 더할 나위 없는 2020년도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아지오가 함께하길 기대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의 구두 아지오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ASIO를 네. 한 문장으로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친구처럼 편안한 구두다.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